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자 78회입니다. 78회 자 이동화 중입니다. 자두 개의 I형 볼을 가진 기준기의 레일로 사용할 때 기준입니다. 할때 최대 힘을 이렇게 기준기 위치 X를 구해라. 자 어렵지 않습니다. 먼저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?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여기에 R1, R2가 생긴다고 했을 때, 여기에 얼마? 6,000. P는 한 개는 6,000입니다. 여기는 얼마? 1,000입니다.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반려 R1과 R2를 구하겠습니다. 먼저 시그마 이 부분은 길이는 L은 2m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라고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부분 시그마 R1 M이죠. M R1은 0이다. 했을 때 마이너스 1000 곱하기 2 더하기 6000 곱하기 1 마이너스 R2 곱하기 2는 0. 따라서 R2는 2000 킬로그램 한계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. 따라서 이 부분이 2000이면 여기는 5000 R1은 5000 킬로그램 F가 되겠죠. 이제 이 10m에 있어서 자 봅시다. 10m에 있을 때 여기는 5000, 여기는 2000. 이 간격은 2m입니다. 자, 반인용을 정리를 하면 이 부분 여기에 5,000, 2,000일 경우 7,000이 들어오겠죠. X 2m일 때 7,000 곱하기 X는 2,000 곱하기 7. 아, 2m네요. 2. 따라서 이 X는 7분의 4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7,000. 이 간격은 7분의 4m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, 이 간격은 같다면 7분의 4 곱하기 2분의 1. 얼마입니까? 7분의 2m가 되겠죠. 따라서 이 가운데 점이 6m라고 하면 여기에 생기는 이 거리는 6 빼기 7분의 2
미터가 되겠죠. 따라서 VA는 7000 곱하기 10분의 4.715 계산하면 3300.5kg. 맥스는 3.3300.5 곱하기 4.715는 15,512kgf 미터가 됩니다. 식을 바꾸면 15.56 톤 F 퍼 미터가 됩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 따라서 이 맥스는 이 합력계 중심이 있을 때 이 부분 더 좀 더 큰 힘이 있는 이 부분 밑에서 이루어집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 따라서 기준기 이 X는 4.715m가 정답입니다. 자, 이동화 중입니다.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합력을 구하고요. 발력 구해서 이 발력이 내려왔을 때 이 합력, 이 발인용 정리에 통해서 자 발인용의 정리를 통해서 이 X 위치를 잡고 이건 어디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2022년 5월 28일 새벽 5시 26분입니다.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.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